안녕하십니까, 정진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공격적인 발리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. 혹시 경기를 많이 보게 되면은 발리를 깊숙하게 하고 네트 앞에 붙어 가지고 또 찬스 보려면은 또 결정적인 공격적인 발리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스매시에 의해 가지고 또 결정 지울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격적인 발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. 공격적인 발리를 하기 위해서는 움직임이에요, 움직임. 높은 볼이 오게 되면은 이 볼이 너무 멀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어요? 에러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포핸드 발리를 만약 한다 그러면 백스윙을 하면서 발에 먼저 빨리 공 있는 다가가야 돼요. 다가가. 볼 있는데 먼저 다가가 여기서 스윙을 확실히 해줘야 돼요. 볼 앞에서 이렇게.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해야 돼요. 그래서 이, 여기서 확실한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발의 움직임이에요. 앞에 또 가가지고 여기서 결정 내치려면은 발이 움직여야 되고, 우리가 포칭할 때도 전이돌이 보면, 선수들이 보면은 빨리 가가 여기서 그대로 탁 치잖아요. 딱 이렇게 탁 칠 때도 발이 안 움직이면은 안 돼요. 그래서 결국 극적인 발리에서는 좀 더 이렇게 확실한 스윙이 필요한데, 이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볼에 빨리 접근해야 되는 거. 접근했잖아요. 그 다음에는 스윙을 해야 돼요. 스윙을 하는데 팔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팔로 하게 되면은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되면 공이 제압을 못 해요. 손목과 팔에 의존하는 스윙을 하면 밑에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볼을 제압하지 못하면은 공이 날아가요. 그래서 아마 공격적인 발리를 할 때 높은 발리나 이런 경우에도 뭐 빠른 공이라도 여러분들이 상체를 이렇게 회전해 줘야 돼요. 이렇게 보면 라켓과 볼이 U자 형태로 돼 있죠. 뭐 V자 형태로 가는데 좀 더 U자 형태가 돼 있는 것이 이렇게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나을 거예요. 이렇게 하고, 그죠?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백스윙 할 때 몸을 턴. 턴하고 나가면서 스윙을. 자, 몸이 이렇게 턴. 나가면서 스윙 형태로 유지하고 상체를 돌려줘요. 상체를 돌려주고 그대로 앞으로 발을 내딛으면서 스윙을 확실하게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발리를 할 수 있어요. 스텝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상체 회전을 할 때 턴할 때에 이 오른발 중심으로 포핸드 같은 경우에는 축이 되고 그 다음에 회전에 의해 가지고 나가 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만 스텝, 축, 오른발 축, 그 다음에 상체 회전, 앞으로 스윙. 근육 중심으로 여러분들 안전하게 볼에 힘을 가할 수 있어요. 발리도 마찬가지. 오른손잡이 중심이라면 왼발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대로 나가는 거. 발리는 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. 발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상체로 이어지고, 상체는 결국 라켓과 팔이 하나가 일체가 돼가지고 상체에 큰 움직임에 의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스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확실한 공격적인 발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돼요. 스플릿 스텝 하고 스윙을 앞으로 하고 난 다음에 발을 앞으로 내딛는 것은 결국 스플릿 스텝에서 얻어진 이런 지면 발력의 힘이 앞으로 나감으로써 그 운동량이 라켓에 전달된다는 것이죠. 그래야지만이 효과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어요. 단순히 발리는 상체에 의해 가지고 힘을 힘만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요.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높은 발리에서 높은 발리나 이런 경우에는 약간 손목이, 포핸드 같은 경우 손목이 이렇게 젖히지도 괜찮아요. 어차피 라켓 면이 오픈돼 가지고 언더스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안 되고, 일반적으로 이런데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경직돼 있어요. 경직돼 있으면 너무 스윙에 이 리듬도 안 맞고 힘을 못 줘요. 이럴 때는 약간 여러분들이 손목이 뒤로 가면서 몸하고 상체하고 같이 나가 힘을 주면은 임팩트 되는 순간에 좀 더 약간의 손목 스냅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여러분들, 그래서 약간은 이렇게 치지로 돼요.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볼에 힘을 탁 줄 수 있어요. 근데 여기서 땅, 높은 것도 땅, 그죠? 위에서 땅 칠 수 있잖아요. 스냅이 들어가서 체 회전과 동시에 발을 내딛으면서 여기서 손목 스냅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. 핸드도 약간 눕혀서 자 이렇게 하고 땅, 그죠? 여기서 땅 치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라켓의 방향은 앞으로 전진 운동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, 내가 수비적인 발리든 공격적인 발리든 임팩트 타이밍이에요. 그래서 맞는 순간에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. 맞추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칠 수 있는 최상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발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거. 포핸드나 백핸드 이게 첫 번째고, 그리고 난 다음에 상체 회전과 맞는 순간에 또 임팩트 되는 순간에 임팩트 타이밍을 동시에 발을 내딛으면서 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발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공격적인 발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?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